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시페이너 김승훈이에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요즘 이 틈새라면이 그 제가 지난번에 컵라면 리뷰했듯이 좀 약간 겉표지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 겉표지가 바뀌었고 그리고 보니까 여기 체다치즈 틈새라면이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이거는 팔도에서 만드는 거고 그리고 GS 유어스 이것도 여기 보시면 이 공장 제조 공장이 네 팔도 이천 공장 이것도 팔도 거네. 어쨌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 명동 빨개떡 그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한 틈새라면하고는 조금 뭐 맛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애초에 쓰는 스프가 몰라요. 음식점 스프는 우리는 뭐 식자재로 살순 없으니까. 그 업소용 라면 스프 뭐 이런 거 나도 나중에 한번 사보고 싶기는 해요. 그러면 평생 라면 국물만 먹을라나? 어쨌든 제가 오늘 그이두 가지 맛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원래 제가 틈새라면은 그 빨개떡 프랜차이즈 음식점 가서도 제가 한 개씩은 먹을 수 있어요. 1인분씩은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두 개를 동시에 이제 비교한다고 먹어보는 거는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때나 그 하나 먹을 때나 두개 먹을 때나 뭐 속이 뭐 부글부글 하는 건 이제 똑같겠지만 그래서 만일을 대비해서 일단은 밥을 한 차례 데펴놓고 좀 식히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달걀 하나씩 넣기로 할 거고 그리고 파도 송송송 썰어진 거를 넣기로 할 거예요. 원래 이제 빨개떡에서는 그 숙주나물도 들어가고 파도 들어가고 그 김가루도 들어가고 뭐 떡도 들어가고 달걀도 들어가는데 떡은 현실적으로 없어가지고 그냥 빨개까지만 한번 타입을 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이 라면을 끓여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은 이쪽이 오리지널 틈새라면, 이쪽이 체다치즈 틈새라면, 여기 체다치즈 가루가 뿌려져 있죠? 이제 먹기 전에 이거를 이 치즈를 버무려주면 진짜 이거 치즈 국물이 완성이 된다 그래요. 잠깐만, 이거 섞이기 전에
그 이거 매운 거 먹을 때 호흡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치즈가 좀 뭉쳐 있는데 이거는 먹다 보면 뭐 풀어지겠지. 그리고 이 오리지널 틈새라면 여기는 자 그래도 제가 마늘에 대비해서 파를 좀 송송 썰어 넣었는데 좀 조금 국물이 시원해진 것 같기는 해요. 파를 좀 송송송 썰어 넣어가지고 설렁탕처럼. 원래는 집에 설렁탕 국물이 좀 남아 있었는데 설렁탕 국물 좀 섞어서 넣을까 생각도 했었어요. 설렁탕 국물로 끓이면 맛있거든요. 자, 어쨌든 그럼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먹어볼 건데 그래 오리지널 먼저 먹어보는 게 좋겠죠. 자, 오리지널 먼저 가득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요. 아직까진 괜찮아. 그쵸? 아직까지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말베진 치즈 국물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거 빨개떡 프랜차이즈 가면요 치즈 빨개떡이 있어요. 분명 치즈를 넣는 틈새라면 있는데 거기는 슬라이스 치즈로 먹거든요. 솔직히 그 요즘 이게 편의점에서 그 라면에 얹어 먹는 그 치즈 가루가 따로 나오기도 하고 스프에 완전히 그 가루로 갈아져서 나오기도 하는데 솔직히 체다 치즈 올려 먹는 게 좀 맛있는 것 같아. 슬라이스 치즈 얹어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아직까진 괜찮은데 과연 다시 괜찮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계속 먹어볼게요. 숨만 잘 쉬면 돼. 이건 뭐 푸파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푸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리뷰예요. 참고로 저는 제가 입에 그 매운 게 입에 들어가는 건 좋아해요. 입에 들어가는 건 좋아하는데 이제 먹고 나서 속이 힘들어하죠. 전형적으로 입은 좋아하지만 몸이 싫어하는 매운맛. 근데 입에서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 뭐냐 이번에 그 수능 좀 어려웠었잖아요. 특히 국어영역 31번 좀 수험생 여러분들 확 그냥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 그냥 화끈한 거 한번 드세요. 물론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고3 수험생분들은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겠죠.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역시 제가 입에서는 매운 걸 잘 먹어요. 그러면 이제 밥도 한번 좀 같이 국물하고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원래 이거 틈새라면 음식점에서는 그 찬밥을 주거든요. 찬밥을 주는데 물론 이제 원하시면 따뜻한 밥도 해주기는 한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밥을 좀 시켜놨더니 그래도 찬밥 먹는 그런 느낌은 나는데 한번 치즈도 이게 밥에다 먹으니까요 사실 그 잠깐 오리지널 밥 한번 먹어볼게요. 사실 이게 그 틈새라면이 밥하고 같이 먹으면 좀 어느 정도 매운맛이 상쇄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체다치즈에다가 밥을 넣어서 먹으니까 이게 애초에 틈새라면이었는지 그냥 치즈라면이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거 무슨 느낌이지? 일단은 제가 끝까지 한번 다 먹어보고 다시 오도록. 네, 여러분 전투가 끝났어요. 일단 면하고 달걀하고 다 건져 먹었고 밥까지 시작 국물에 묻혀서 먹었는데 일단은 제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관계로 제가 사실 맛만 먹으면 국물 다 마실 수도 있긴 한데 국물은 제 장을 위해서 일단은 국물은 마시지는 않는 거예요. 하지만 밥을 먹으면서 충분히 더 먹었기 때문에 국물을 먹은 걸로 인정을 하고요. 일단은 이 틈새라면이 일단은 이 면하고 건더기만 먹었을 때는 좀 약간 매운 느낌이 많이 나요. 국물하고 먹었을 때. 근데 밥을 같이 먹을 경우는 그 매운맛이 좀 중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그 원래 빨갯떡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그 찬밥을 별도로 판매를 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해봤고요. 실제로 제가 음식점에서 먹어봤을 때도 좀 효과는 있었거든요. 매운맛을 좀 중화시켜주는 효과는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찬밥하고 단무지를 같이 활용해서 먹으면 되니까. 아 물론 가격이 좀 내다가서 그렇지. 그리고 이거 치즈라면은 면하고 국물만 먹을 때는 그래도 매운 느낌이 조금은 남아있었는데 예. 밥을 같이 먹으니까 매운 느낌은 거의 아주 요만큼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상쇄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 이게 치즈라면이 원래 이 오리지널 라면 본연의 맛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제가 먹어봤던 치즈라면들 중에서 본연의 맛이 제일 잘 유지가 됐던 라면은 삼양라면이었어요. 삼양라면 꽈트로 치즈. 그 삼양라면 꽈트로 치즈가 오리지널 삼양라면 맛을 굉장히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치즈라면은 매운 라면보다는 그 좀 본래 그 약간 매운 라면보다는 좀 구수한 라면 계통에서 구수한 라면 계통에서 치즈라면을 먹으면 그게 본연의 맛이 잘 유지가 되면서 또 치즈의 그런 담백한 맛도 좀 잘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치즈 자체도 또 그 염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맛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틈새라면의 치즈 조합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식당에서 실제로 식당에 가서 치즈 빨갱떡을 먹을 때하고 이거 체다치즈 틈새라면을 먹을 때하고는 좀 느낌이 달라요. 그 음식점에서는 요 체다치즈 가루를 쓰지 않고 그 슬라이스 치즈를 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슬라이스 치즈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저는 좀 처음으로 틈새라면을 한 번에 두 개를 먹어봤는데 만일 그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한 날 오늘 밤 제가 방송을 못 켜면 이 과민성 대장과 함께 그 이 매운 음식을 먹었던 그 후유증으로 예, 화장실 들락날락 하느라 제대로 방송을 못할 것 같아서 방송을 안 켰다 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입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매운 음식을 제가 먹는 걸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실 지금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 감기 기운을 좀 날리기 위해서 그 틈새라면을 먹었다 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다른 리뷰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그리고 제가 아까 그 틈새라면 그 오리지널하고 체다치즈 맛을 한번 이제 비교 리뷰를 해봤었는데 먹을 때는 정말 맛있게 먹었으나 지금 제가 방송을 제가 좀 원래 키려고 했던 시각에 묶였고 그래서 원래 오늘 제가 방송을 하고 싶었던 주제가 따로 있었어요. 주제 방송이 따로 있었는데 그거를 못하게 됐어요. 그거를 못하고 계속 화장실만 들락날락 거리고 있다가 간신히 방송을 켰는데 그것 때문에 아까 지금 방금 전에도 화장실 또 갔다 왔죠. 노래 틀어놓고 참 지금 지금 엉덩이가 뜨거워가지고 뭔가 지금 편하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엉덩이가 뜨거워가지고 지금 편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엉덩이가 지금 너무 뜨거워요. 편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지금 이 엉덩이가 좀 찜질을 해놔야 되겠죠. 엉덩이 좀 찜질을 좀 해놔야 될 것 같으니까 그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제가 이제 겨울이 되면서 저거 다시 그 전기매트 제가 그 전기매트를 이제 다시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좀 따뜻하게 누울 수 있게끔 미리 좀 예열을 시켜놔야 되겠어요. 어차피 오늘 이번 주에 이제 드디어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오늘 서울에 첫눈이 올 수도 있다고 하죠. 아, 나 오늘 판교 가야 되는데 하필 판교 가는 날에 첫눈이 와.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매트 그 어차피 저 허리 때문에 계속 전기매트를 쓰거든요. 딱 그 이따가 각도만 조금 내리면 될 것 같고 딱 그 허리하고 엉덩이 그러니까
내가 그 지금 허리하고 엉덩이 사이 그 아래 허리 있죠. 그쪽 허리가 지금 요즘 계속 굉장히 아픈데 그쪽하고 그 엉덩이 그 항문 쪽에 항문 쪽에도 좀 그 찜질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약간 지금 그 치질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좀 치질기가 있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빨리 그 엉덩이 부분을 허리하고 엉덩이 부분을 좀 매트를 예열을 시켜놓도록 하겠어요. 어차피 오늘 그 아프리카 TV 서버 점검이라 그 한두 끝도 없이 방송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열을 하도록 하겠어요.